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화죠. 윤종빈 감독의 군도 밀려는 시대, 이 영화 한번 수다 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어떻게 보면 2014년에 한국 영화들의 라인업들이 상반기에 관객들의 기대치를 크게 충족시켜준 영화, 한국 영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범죄와 전쟁이란 재미난 영화를 만들었던 윤종빈 감독의 차기작 이 영화 군도 밀라는 시대를 기다려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 좀 잠깐 하면요. 지금 이 방송 업데이트 되기 전에 제가 평일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6월달 편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도 좀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방송 업데이트 될 쯤에는 저희 영화 페이지 쪽에 8월달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8월달에 보신 영화들, 8월달에는 참 많은 영화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감상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군도 부재가 밀란의 시대. 이게 범죄와의 전쟁은 나쁜 놈들의 전성 시대였는데 뭐 시대 3부작을 만들려고 하나 뭐 그러한 엉뚱한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윤종빈 감독이 했던 말은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백성의 시각에서 그린 활극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어떻게 녹음하면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상당히 애매하네요. 이 평가들이 별로 안 좋죠, 현재.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한껏 접고 낮추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춘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그 영화인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설명드리죠. 7월 23일 날 개봉을 했고, 15세 관람가, 윤종빈 감독님이 15세 관람가를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그렇게 좀 애를 많이 쓰셨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37분입니다. 2시간이 훌쩍 넘어가고요. 챕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섯 챕터인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나눴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황해 같은 영화도 굉장히 길고 그것도 챕터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 영화는 왜 나눴는지 챕터를 그걸 잘 모르겠고, 최대 스크린 확보한 게 1394개. 뭐 지금 녹음하는 현 시점에서는 명량이 개봉했기 때문에 스크린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여튼간에 최대 스크린 숫자는 1394개, 약 1400개 되는 그런 스크린을 독과점을 했습니다. 요 영화를요, 윤정민 감독님이 제작사를 차린 것 같아요. 제작자 이름에 감독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월강이라는 영화사를, 하여튼 윤정민 감독의 이 영화사 차린 게 맞다면 계속해서 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스크린은 1000개를 훌쩍 넘어가게 확보를 했었고, 사족입니다만 제가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크린 1000개를 훌쩍 넘어가서 개봉을 한 영화들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농담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1000개 넘어가는 영화가 관객의 눈높이라든가 기대치를 또 충족시키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중소배급사의 영화들, 그리고 또 어떤 적은 예산의 영화들, 독립영화들의 스크린을 이렇게 뺏어가면서 영화를 개봉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관객 입장에서 요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농담이지만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1000개 넘어가면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VOD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담을 조금 더 할게요. 군대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신대철 씨가 공정하게 수익을 배분하자, 뭐, 그러한 지금 협동조합을 출범시켰잖아요. 쥐약 공장장님도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배도 있고, 권위도 갖고 있는 그런 음악인이 그러한 운동을 몸소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단 말이죠. 영화인들 쪽에서도 이제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크린 독과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뭐 스태프들 임금을 쫓겨준다든가 처우 개선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단순하게 시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러한 잡담을 좀 제가 하고요. 자, 이거 주연은 하정우 씨하고 강동원 씨고요. 그 밖에도 많은 출연진들이 나옵니다. 이성민 씨, 조진웅 씨, 마동석 씨, 윤지혜 씨, 정만식 씨, 김성균, 이경영, 뭐 김재영 이렇게 해서 등등 나오는데 김성균 씨 같은 경우는 참 분량이 이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스토리는 뭐 다들 아실 테지만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자면요. 철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조선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서부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대 분위기, 어떤 시대 풍경, 이런 것들이 거의 서부극, 만주 같은 그런 느낌. 김지훈 감독의 놈놈놈에서 보였던 것 같은 그런 황량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정우 씨가 백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강동원 씨는 풍양조 씨. 이 당시에 아주 세도가죠. 풍양조 씨의 서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콤플렉스로 꼭 똘똘 뭉쳐있죠.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어머니는 자기를 돈 받고 팔았고, 동생이 태어나서 사랑을 빼앗긴, 그러한 서자로 나오고, 무술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설명이 길게 나오긴 하는데, 그 당시 젊은 무관 중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설이라는 그런 도적 집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세 존재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고 뭐 하는 거죠. 이 추설이 먼저 우연하게도 이 강동원의 동생, 그러니까 적자죠. 동생이 죽게 되고 유일한 혈육은 자기만 남아 있는 건데. 근데 그 동생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나 그 제수 씨가 아들을 낳으면 또이 상속 구도가 좀 복잡해지니까 제수 씨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것을 하정우한테 맡기게 됩니다. 소 잡는 백정을 이제 사람 잡는 백정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정우가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정우의 집을 불태워버리는데, 그 집에 하정우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정우만 살아남게 되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정우는 이제 복수심에 불타오르죠. 근데 그런 하정우를 이제 추설이 구하게 되고, 도적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에, 2년 후에, 강동원은 관직을 버리고 돈 버는 맛에 눈을 떠서 그 지방 관아와 손을 잡고, 백성들에게 불법 대출 뭐 이런 거, 정보 유출 이런 걸 해서 그 백성들의 경제적으로 힘든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들을 다 노비로 만들어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답을 다 뺏어 버리죠. 너무나 이 강동원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추설이 나서야 되겠다. 우리가 얘를 한번 쳐서 추설이 의적이니까 얘를 쳐서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정우는 또한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도 이번 거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죠. 강동원과 이 하정우가 포함된 추설이 부닥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는 굉장히 간략한 스토리고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영화 부제가 밀란의 시대인데 이게 밀란입니까? 차라리 그냥 제목을 추설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밀란에 대한 부분은 이 영화에서는 뭐랄까요?
이게 137부이잖아요. 한 10분 나오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추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오마이뉴스 7월 26일자 기사, 김종성 기자가 쓴 글 보면요. 이 추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문헌은 이제 백범일지라고 하네요. 김구 선생이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를 때 그때 이제 어떠한 이 추설의 대장급으로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현재 조선의 도적들의 조직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선 도적의 3대 계통이 있다고 하네요. 3대 분류가 있는 거죠. 중부지방에는 목단설 계통, 목단설이 있는 게 아니라 목단설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아니면 그런 뭐 방계 집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긴 합니다. 목단설이란 게. 그다음 남부지방에는 추설 계통,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고, 뭐 그 밖에도 삼남지방, 충청도를 포함한 그런 남부지방에서 의적을 한 의적질이죠. 그런 것을 한 계통. 목단설과 추설은 의적이고요. 그다음에 조직적인 그러한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나머지는 이제 북대 계통이라고 전형적인 그냥 잡범들. 길 가는 사람 강도 짓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대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했다고 하네요. 이 추설이나 목단설은 서로가 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너 의적? 나 의적. 뭐 이런 거죠. 근데 북대 계통 사람들 만나면 아예 저 잡범들하고 내가 겸상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실제로 백범일지에 기록된 걸 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문헌상에도 존재하는 그런 의적 집단이었다. 그리고 그 추설을 이 영화가 소재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영화를 본 제 감상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화장실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길에 학생 두 명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기 좋고 캐스팅 좋은데 재미가 없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랄까요. 이게 137분인데 137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뭐 중간중간마다 시계를 보긴 했지만 그렇게 뭐 크게 재미가 없진 않았는데 좀 밋밋하다는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살짝 좀 지루하기도 했었고요. 근본적으로 이 영화가 여러가지 것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뭐 서부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무협에, 그러니까 무술이 막 나오니까 무협에 대한 것도 나오고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 밀란의 시대 아닙니까? 부제가. 그리고 추설이라는 집단이 이제 의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회 악에 대한 응징 이런 거, 백성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평균 이하, 하향 평준화된 것 같아요. 뭔가 찔끔찔끔찔끔 나오다가 마는 수준. 어느 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쾌감이 큰 부분이 없었다. 액션도 그렇게 저는 뭐 감명 있게 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뭐 사회적인 메시지가 정말 가슴을 찡한 게 울릴 정도냐, 그것도 아니고, 이 영화에서는 유머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 유머나 뭐 몸개그 아니면 이런 해악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강화시켰으면 사회적인 메시지가 적더라도 오락적인 영화로서는 더 만족도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정우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개그들이 참 좋았거든요. 뭔가 이야기가 가벼운 수준으로만 흐른다. 다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하나라도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부분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밋밋했고요. 초반에 10분, 20분 동안에 이 하정우와 강동원 두 주인공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출신 성분이라든가 뭐 배경이라든가 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악행을 한다든가 복수심을 갖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10분, 20분 내에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10분, 20분 내에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지루합니다. 화면 자체도 지루하고, 뭐랄까요. 10분, 20분이나 써서 할 얘기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영화가 진행되면서 가끔씩, 뭐, 회상씬을 가끔씩 쓰더라도, 아니면 어떤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나중에. 근데 이것을 초반에 너무 시간을 할애해서 쓰다 보니까 지루합니다. 이제 추설이 처음 등장하는 각 인물들의 어떤 이런 무술 솜씨라든가, 캐릭터들의 어떤 쓰는 무기들, 특징들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음악에 너무 의지를 합니다. 그 액션 장면조차. 음악을 싹 뺐다고 치고 만약에 그 액션 장면들을 보면은 너무나 조잡한 거예요. 물론 영화에 있어서 음악이라는 그런 요소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음악에 의지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연출이 그 액션을 살린다. 이 캐릭터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연출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음악에 너무 의지를 했고요. 너무 쉽게 본게 아닌가. 이렇게 음악에 의지한 것, 이러한 경향이 이 영화 초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후반에 가면은 이제 지리산 본거지를 학살하게 됩니다. 학살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지리하게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줄까? 뭔가 좀 비장함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는 그런 장면에서 어떤 처절함이라던가, 아니면 이 민중들이 지금 학살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비애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음악으로만 때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긴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루하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액션, 수많은 액션 장면 중에서 그나마 기억에 남고 재밌게 봤던 액션 장면은 강동원 씨가 중반쯤에 이 추설의 함정에 빠져서 1대 다의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의 액션만이 저에게 기억에 남았지, 그 밖에는 이렇게 막 크게 와닿았던 그런 장면들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밋밋하고 하향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액션도 그렇고, 어떤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밋밋하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영화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부제가 밀란의 시대 아닙니까? 팜플렛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망할 세상, 백성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인 거죠. 계속 주제가 겉도는 느낌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정작 밀란인데도 민초가 안 보이고 그냥 조직 추설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설에 가담해 있는 이 각각의 인물들, 뭐 조진웅 씨라든가 마동석 씨 등등의 이 주요한 인물들이 어떻게 이 사회 제도권으로부터 박해당하고 핍박을 당했느냐, 캐릭터를 소개해 주면서 그러한 뒷이야기도 짧게 짧게 보여줍니다, 영화에서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한참은 그냥 뭐 하정우 씨 개인 얘기하고 강동원 씨 멋진 모습들 보이고 후반부에 조금 한 10분 정도 민초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 민초가 없습니다. 그냥 추설만 있어요. 물론 이 추설이 민초들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할 말은 없겠지만, 글쎄요. 이들로부터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 추설로부터. 그러한 느낌은 잘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민초 위에 또 하나의 어떤 엘리트 집단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지향하고자 했던 그런 주제와는 좀잘 맞지 않는 모습들이지 않았나 싶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후반부에 이제 백성들이 봉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 동기부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백성들이 참 힘든 퍽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 뭐랄까요? 폭탄을 터트릴 때도 성냥을 딱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이 영화 속에서 백성의 그런 고통과 분노에 불을 붙였는가? 그 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서. 왜 이, 어떻게 이 민초들이, 백성들이 봉기하게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정말 거의 전무합니다. 동기부여가 거의 안 됩니다. 갑자기 그냥 막, 와! 하고서는 봉기하게 되는데, 이 추설이라는 의적 집단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의식을 각성시켰다거나, 그러한 모습은 거의 안 보이고요. 그냥 자기 동료 구하러 갔다가 거기 근처에 있는 백성들이 봉기하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제 하정우 씨가 기관총을 막 쏘게 되는데,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 기관총이 백성 봉기의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기관총이 근처에 있던 관졸들을 거의 다 죽여버리거든요. 자기들을 제압하고 있던 이 관졸들이 없어지니까 봉기했다. 뭐 그렇게 좀 악랄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왜 기관총으로 관졸들을 죽이냐 이거죠. 민초들이 일어나서 관졸들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나 이거는 너무 쉽게 봤어요. 너무 쉽게 본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제 인상적이었던 대사를 통해서도 이 영화의 주제가 겉돌고 있다. 이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정우 씨하고 강동원 씨하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제 최후의 결투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강동원 씨가 합니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생을 걸어본 자가 있거든. 내 앞으로 와라. 내가 그 자의 칼이라면 내가 받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좀 확대 해석하자면 무리하게 제가 한번 확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은 말이죠. 세금 많다. 부정부패 많다. 살림살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 사회가 썩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 그리고 뭐 국가 뭐 이렇게 비판을 하죠. 강동원 씨의 대사대로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썩은 기득권과 제도권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라도 해보지 않은 자는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 투표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맨날 놀러 가고 이랬던 사람이 이 사회를 비판할 자격이 있겠는가? 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대항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 악에 편승하는 그런 무리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한번 확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 영화에서는 강동원이 아주 뭐랄까요? 사회 악으로 등장하죠. 제도권의 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의 부를 뭐 천민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독점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사회의 악을 상징하고 있는 강동원이 이제 민초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생을 걸어본 자가 있거든 나와라. 내가 그 자의 칼이라면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이 장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확대 해석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본다면 굉장히 좀 경멸조의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 강동원이라는 사회 악이 민초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영화상에서. 그렇다면, 니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 사회 악과 싸워본 적이 없으면 그냥 찌그러져 있어. 조용히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현실이겠죠. 현실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 주제가 백성을 구해라 뭐 이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하고 이 전체적인 태도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컨대 하정우 씨가 백성들을 향해서 한번 우리 같이 싸워보자 힘을 내서 이러한 어조로 만약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 좀더 분위기가 고조됐겠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영화가 갖고 있는 태도에 부합하는 장면이었겠지만, 강동원이 그 민초들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좀 헷갈리게 만드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러한 요소 같다. 그리고 뭐 그것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지 않더라도 뭐 주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무리한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학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참 뜬금없는 타이밍에 이런 말을 날립니다. 영화 자체 내에서 뜬금없는 타이밍에 이렇게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죠. 뜬구름 잡는 얘기. 이 강동원 캐릭터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연꽃이 피었는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악한 역이 어떤 현실적인 악으로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 붕 떠있는 느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악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 약간 좀 신선인데 나쁜 신선 같아. 뭐 이러한 느낌. 싸움도 잘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주제가 겉도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계속 겉도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자기적인 대사들 이런 것들이 좀 난발하는 것이 아닌가. 대사로 그냥 때우려고 하는 거죠. 영화가 보여주지 못하는 주제를 그냥 대사 몇 마디로 그냥 해버리려고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이 강동원 씨가 싸움을 잘하는 건 알겠어요. 멋있는 말도 하는 거 알겠고 생김새도 멋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 인물이 콤플렉스로 똘똘 뭉쳐있고 어떤 서자의 서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약간 좀 다면적으로도 볼 수 있는 입체적인 그런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영화 이야기 내에서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답을 빼앗고 백성들을 일반 양민들을 노비로 전락시키고 이런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현실감 있게 살갑게 관객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옛적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렇게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모습 그러한 부분은 조금 강동원 캐릭터로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화처럼 저희 방송도 지금 계속 겉돌고 있는데요. 핵심을 못 지르고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죠. 관객과 달리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혼자만 비장해요. 전작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고 비장하게 느낀다거나 또 비애감을 느낀다거나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제 강동원 씨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설 중에 보면 이성민 씨 캐릭터가 혼자만 비장해요. 톤 자체도 대사 톤 자체도 혼자만 비장합니다. 차라리 하정우 씨를 중심으로 해서 개그라든가 해악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풍성하게 나갔으면 조금 더 오락적으로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더 쉽지 않았을까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객과 함께 좀 비장하면 좋았을 텐데 영화 속에서 그 인물들만 혼자 비장하니까 주제까지도 좀 겉돌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영화가 관객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좀 그런 측면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너무 단점들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분명히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킬링타임용 영화다. 그냥 머리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기에는 괜찮은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37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뭐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영화 속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나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전부 다 하향평준화되어 있지만 뭐 액션도 나오고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또 중간중간마다 개그도 나오고 서부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요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영화다. 그래서 킬링타임용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근데 스크린 1000개 이상을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 말씀드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하정우 씨가 약간 좀 어수룩한 약간 모자란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개그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마동석 씨와 더불어서 하정우 씨의 좀 새로운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정우 씨가 그 전에는 여러 작품들에서 좀 그 능글능글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약간 좀 모자르면서 웃긴 그런 연기, 새롭더라고요, 저는. 하정우 씨의 새로운 연기를 볼수 있어서 또 좋았고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 영화 속의 캐릭터보다는 그냥 배우 그 자체의 매력을 조금 많이 보여준 영화다. 언론을 통해서 익히 들으셨겠지만,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 강동원이라는 사람의 매력을 아주 그냥 10분 보여준 영화고, 또 마동석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동석 씨의 그런, 저희 청취자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병강세 같은, 약간 그런 우직한 그런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좋게 보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만 총평하면서 마무리하죠. 이 영화의 전문가 평점이 7.0입니다. 근데 일반 누리꾼 평점은 6.6이고요. 저희와 인연이 깊은 황진미 평론가는 8점을 주면서 이런 평을 쓰셨어요. 김치 웨스턴의 사무라이 활극, 거기에 강동원이라는 화룡정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서부극 좋아하고, 이러한 활극 좋아하고, 그다음에 강동원이라는 배우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반면에 저희 청취자 두 분이 써주신 그런 군도 영화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튼 버드님께서도 써주신 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죠. 짧게 짧게. 흉내만 낸 타란티노적인 연출. 쿠엔틴 타란티노적인 연출. 생동감과 재기의 발랄은 그러나 없다. 그 다음에 지나친 나레이션과 과거 씬. 배우의 이미지에만 의지했다. 강동원 캐릭터가 너무 애매하다. 나쁜 놈이 맞는가? 계몽적인 메시지의 허세와 가벼움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미로님은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서부극의 느낌이 있었고, 강동원 캐릭터가 지나치게 세다. 그래서 하정우하고 약간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결국 후반부에 이제 핸디캠으로 자기 조카를 이제 연민하게 되고, 컴플렉스가 이제 거기서 발현된 건데, 저는 강동원이 그 조카를 죽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의 악당이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강동원이 맡은 캐릭터가 이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그래서 컴플렉스가 생긴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어린 조카에게 혈육의 정, 뭐 이런 것들을 느꼈지 않았을까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죽였어야 됐죠. 제가 너무 좀 끔찍한 얘기를 하네요, 계속. 그다음에 미로님의 평가 중에서 세 번째는 뜬금없는 대사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연꽃이 태어난 이유는 하늘의 뜻인가, 연꽃의 의지인가, 뭐 이런 뜬금없는 대사들, 강동원의 대사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전문가들의 평과 일반 관객들의 평이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이 영화를 많이 깎고, 또 실망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이 너무 윤종빈 감독을 옹호하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서부극 느낌의 이런 영화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만하게 만든 적이 몇번 없잖아요. 뭐 김지훈 감독의 놈놈놈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점수를 후하게 준게 아닌가. 전문가들이 그런 제가 추측을 해 봅니다만, 저는 영화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은 다 하향평준화되어 있고, 과연 스크린을 1000개 이상 먹을 만한 영화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의 캐릭터보다는 그냥 배우가 돋보일 뿐이었고, 단지 킬링타임용으로 그렇게 볼수 있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요. 이 영화가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여러 연출 기법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다. 우리 청취자 커틀버드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많이 보지도 못했고, 그 감독의 영화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여하튼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연출법을 많이 쓴것 같은데, 반면에 그 감독의 특성인 생동감이라든가, 재기발랄함이라든가, 그런 쾌감, 죽고 죽이는 할때 그런 쾌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쾌감들은 없다. 거의 없다. 그런 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긴 뭐, 장면을 그대로 뺏긴 게 아니라면, 이런 선배 감독의 연출법을 자기에게 맞게, 자기 실정에 맞게 이렇게 사용한다면, 뭐 그거는 꼭 나쁘게 평가할 건 아닙니다만, 선배 감독의 연출법을 차용해 와서 과연 무엇을 보여줬는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들을 전달해 주는가, 관객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있어서 윤정빈 감독의 이 군도라는 영화는 굉장히 많이 아쉽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대를 했던 영화인데 안타깝고요. 저희 8월달 영화 페이지가 저희 블로그 쪽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방송처럼 녹음할 때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평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저는 저희 청취자분들의 평가를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살려달라. 저도 좀이 말을 해야 되겠네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각종 포탈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죠. 자, 다음 주에도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량 보겠습니다. 명량에 대한 전문가 평점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명량을 주의 깊게 제가 보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이죠.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